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대연합 창준이가 출발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이 기득권 양당 체제를 타파하겠다라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자,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그동안 이 창당을 서두르겠다고 하는, 자,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거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인물이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양당 체제를 비판하고, 자, 이게 권력 싸움에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보듬는 정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준석이가 참석했다. 자,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로 인사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준석이 참석했다는 것은 이준석이가 그동안 본인의 정체성이 어딘가를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이준석이가 이 메고 온 파란 넥타이,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준석. 그러니까 원래 이 이준석의 정체성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색채와 똑같았는데, 그런데 이 이준석이가 그동안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했다는 점에서, 자, 정말 우리는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 정체성이 어떻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태가 아닐까. 이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색채라기보다도 돌연변이다. 그러니까 친명, 그러니까 이 사당이라고 합니다. 개인 정당, 이재명 정당이고 개딸 정당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자, 이 정통성은 지금 이낙연은 거기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정통성을 이재명에 뺏겨버렸다. 도둑맞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한 게 바로 이 정당입니다. 여기에 이준석이 갔다는 거. 그동안 이준석을 비롯해서 이 국민의힘 안에 들어있는 세력들이, 자,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은 정강정책과 그들과 이념과 방향성을 갖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조응천, 이원우 의원, 그리고 각각 국민의힘 또 정의당 출신의 정태근, 박원석 전 의원이 주축이 된 제3지대, 그리고 이 신당 미래대연합, 미래대연합이 창당 준비위원회가 열렸는데, 자, 오늘 오전 국회의관에서 창당 발기인대회와 창준이 출범식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자, 미래대연합은 발기 취지문에서 양당 독식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는 권력을 다투는 데 열심이었으나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무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 내부의 핵심 동력도 소멸된 지 오래라고 하면서 이제 성자 독식 정치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날 출범식에는 이 추진하는 이낙연 전 대표, 개혁신당의 이준석, 그리고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여기 이낙연, 그리고 금태섭, 양향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이준석이 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준석의 정체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준석은 더불어민주당 성격이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 들어와서 보수 인체하면서 활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그동안 기득권 타파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여기에 양당 독식을 했다,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동안 이들의 방향, 목적이 그야말로 정치인들은 자리를 차지하고 배지를 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낙연도 이재명에게 패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그야말로 일당 독주로 해가지고 민주당을 끌고 가니까 거기에 지금 그 체제 안에서는 이낙연이 쓸 자리가 없으니까 나온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준석도, 자, 자기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좌편향에다가 거기다가 성상납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문이 일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준석은 계속해서 자기 정체성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판하니까 그래서 나를 내쳤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 자기가 이 그 보수 정당 안에서 보수 지도부를 가만히 둘 수 없는,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이런 이준석의 정체성이 거기 견디지 못한다든가 결정적으로 성상납 의혹, 자, 여기에 관련해서, 자, 이준석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징계를 받고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두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종민, 조응천 할 것 없이 거기 비명계로 분류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재명, 이준석에게 간 것도 김용남 전 의원, 여기도 수원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이수정 교수가 지금 오니까 그래서 이수정 교수에게 공천 뺏길 것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 국민의힘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자, 이준석에게 갔는데, 이 이준석은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권이다, 검찰 독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검사 출신입니다. 자, 수원지검 또는 광주지검에서 검사 출신인데 이 검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전략통으로 내세웠습니다.
전략통으로. 그러니까 금사정권이라고 비판했던 것도 결국은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아까 봤듯이 이 이준석이가 이렇게 파란 넥타이를 메고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나는 색깔이 원래는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파란색입니다라는 것을 자 이준석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이준석의 자기 정체성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준석이가 파란 넥타이를 똑같이 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까지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선 후보 연설을 할 때는 그때는 빨간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또 상황 되니까 파란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 카멜레온처럼 이런 자들은 정치권에서 이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정상배들이 아닌가. 정상배 권력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에게 유리하면은 칭송하고 불리하면은 마구 공격하고 자 이렇게 이합지상을 하는 이 세력들이 지금 과거에 국민의힘의 지도부였다니까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에는 자 그래서 지금 천하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 사람이 많다 하는 거 보면은 지금도 이준석을 추종하는 이준석과 색깔이 비슷한 자 정체성이 없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이준석에게 갈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아니라 금태섭 양형자 그리고 여기 이낙연 이러니까 거기에 가는 척하면서 이또 자기 이 말하자면 색깔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닐까. 뭐 거기 이은주 같은 사람이 거기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 처음부터 보수가 아니었다 우파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사람들. 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라고 정당에서 이 배지를 달거나 또는 거기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가 어느 날 불리해지면 싹 바꾼다. 이준석의 보면 정강정책도 그렇습니다. 이준석이가 만든 그 당의 정강정책제의 1호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했던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 가치입니다. 바로 방송법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은 지금 이 방송법을 윤석열 정부가 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시 이준석은 말하자면 이 방송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가 오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법 기준이 되고 있는 좌파단체들이 이사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사들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가지고 사장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자 원래는 KBS의 이사가 11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21명으로 바꾸자. MBC의 이사는 9명입니다. 이것도 21명으로 바꾸자. 21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방송학회나 또는 기자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를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좌파 단체. 그래서 이 단체에서 방송국의 사장을 뽑도록 하자. 이 말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그 주장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준석의 정강정책 이름만 보더라도 이준석은 좌파였구나. 민주당 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출범할 때 옷을 입은 모양이나 서 있는 걸 보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깜빡 속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제발 국민의힘은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법치 이걸 가치로 내세우되 자, 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리도 차지하고 거기서 싸우는 사람들 거기서 성과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배지를 달아주고 자, 그래서 우리 우파 국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